이번에는 우리 지역 문화 소식 알아보는 문화가 있는 아침 시간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는데요. 이런 감각이나 감정을 주제로 한 공연이 열리게 됩니다. 네, 잊고 살았던 것들 세 가지 감각으로 만나다라는 작품인데요. 네. 어떤 작품인지 우리는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만나게 될지 자 지금부터 감정과 감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인데요. 네. 제이쿤 엔터테인먼트 정근영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공연을 준비하고 또 무대에 올리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한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역의 음악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이쿤 엔터테인먼트는 청주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로서 대중음악부터 다원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네. 네. 젊은 예술인들이 이렇게 음악적 활동을 활발하게 할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아, 네. 최근에 진행한 활동 중에 가장 큰 활동은 청주시와 더불어 청주 홍보송 트래블인 청주를 제작한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상담상성, 정북토성 등 청주 곳곳의 명소들을 뮤직비디오로 네. 제작한 이력이 있습니다. 청주시 너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어요. 봤어요. 굉장히 네. 장난치셨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 잊고 살았던 것들 세 가지 감각으로 만나다 같은 실험형 예술 기획은 충북문화재단 지원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5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한 봄중앙동화축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길거리 재즈 공연도 선보인 적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주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한 초종행궁 음악제작 중주중원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문화재 야행 음악 등을 제작하는 등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CJB 라디오의 로고송 세 곡 정도를 제작했던 일. 와, 이것도 빼먹을 수 없겠죠. 그렇군요. 정말 얼마나 되셨네요. 정말 활동하신 것들 들어보니까 다 찾아서 보고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그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무료로 공연하는 작품 잊고 살았던 것들 세 가지 감각으로 만나다.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좋았던 기억들과 다양한 감정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름다운 벚꽃을 구경하던 설렘, 길을 걷다 맡게 되는 갓 구운 빵 냄새, 넓은 초원에서 맞이하는 시원한 바람, 이런 감정들은 순간적으로 잠깐 느끼는 감정들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감정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일상의 행복을 일부러 상기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잊곤 하죠. 네. 개개인의 감정과 기억, 추억들을 듣는 음악과 보는 춤, 그리고 맞는 향으로 이 세 가지 감각을 통해 불러일으키는 무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공연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이 그 공연의 그 전단지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감각으로 만나다라는 이 제목 밑에 이 점자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배리어 프리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배리어 프리라는 단어 자체를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배리어 프리는 네. 말 그대로 배리어, 장벽에서부터 프리, 자유롭자라는 의미인데요.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입니다. 장애인분들도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가 당연히 있겠죠. 네네. 근데 현재 공연 문화예술을 완벽하게 즐기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잊고 살았던 것들 세 가지 감각으로 만나다라는 공연은요, 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각으로 즐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 제작되었고, 충북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후원을 받아 시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후원을 받아서 선보이게 되는 작품 궁금하실 네.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 후각, 청각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먼저, 빵이 그렇게도 먹고 싶던 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네요. 재밌네요. 네. 네, 이번 공연은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면 보통 연극, 영화, 소설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주제는 같지만 각기 독립되어 있는 사건, 인물, 배경 모두 전혀 다른 독자적 이야기를 한 데 묶어놓은 구성을 뜻합니다. 네. 네, 이번 공연을 관통하는 주제가 감정인데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감정을 음악과 무용, 향으로 풀어낸 것이죠. 감정이라는 큰 주제 안에 네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빵이 그렇게 먹고 싶은 날인데요. 네. 빵은 많은 분들이 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고 냄새도 네. 너무 좋잖아요. 네. 네. 누구든지 가끔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빵을 먹고 싶은 그런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풍겨오는 고소한 빵 냄새에 홀린 듯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샀던 경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감정을 떠올려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의심이라는 단락입니다. 네. 의심이라고 하니까 약간 스릴러 보는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그 좀 으스스한 그런 음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나는 과연 잘하고 있나? 나는 잘 살고 있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네, 네. 똑같은 하루가 이제 반복된 인생 속에서 맞아요. 불확실성에 내 자신을 의심하고 남도 의심하고 그런 게 이제 평생 반복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이란 그런 의심 속에서 성숙해 가져가는 거지만 그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죠. 네. 이 감정을 구체화시켜서 만든 무대가 두 번째 무대, 네. 의심. 그리고 이제 다음 감정에 이제 이름 이유 모를 설렘이라는 건데 의심을 갖다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설렘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어떤 감정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네. 관람을 하면 좋을까요? 그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날이 그럴 있잖아요. 때 있어요. 네. 아침에 왠지 상쾌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사실은 뭐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거나 비가 내려서 센치해지거나 뭐 날씨가 좋거나 평온한 날이라서 등등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문득 그냥 설레는 날. 그런 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락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아픔이라는 단락인데요. 그건 아픔. 네.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뭐 다양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애정하던 물건을 잃어버릴 때 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고대하던 것이 잘못돼서 뭐 의지가 완전 꺾여버릴 때도 있고 뭐 나의 일상이 내 의지가 아닌 것에 의해 갑자기 멈춰버린 경우 이런 잃어버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느린 발라드 음악에 남녀 무용수가 아름다운 몸짓으로 선보이는 춤 그리고 특별한 향으로 잃어버린 아픔을 표현한 단락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잃어버린 것들은 참 아름답게도 회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관객분들이 어떤 것을 개개인이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가지의 단락을 통해서 네. 청각, 시각, 후각을 관람객들에게 느끼게 한다는 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꼭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에 역시 다양한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굉장한 예술인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음악 부분에서는 제가 리더로 자리하고 있고요. 네. 이제 무용 안무가는 이제 김동윤 안무가님 그리고 조향사로서는 박신호 조향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현장에 네. 향이 흐르는군요. 이야. 네, 거의 현장에 향을 이렇게 흘리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네 가지의 그래요? 시향지를 드려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해설과 함께 하나씩 꺼내서 맞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네. 아니, 이 공연 준비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기간은 이게 작년에도 작게 한번 시작을 했다가 네네. 이번에는 어떻게 작품성을 인정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원을 크게 받게 돼서 그래요? 한 6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공연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한 시간에 그럼 네 가지 달라고 네, 맞습니다. 참여하시는 그럼 예술인들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한 10분, 11분 정도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에? 네. 네. 연습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음악은 제가 재즈 기타리스트입니다. 네네. 재즈 기타리스트라서 재즈 밴드와 함께 음악을 먼저 이제 준비를 하면 네. 이제 그 음악을
조향사분들과 무용수분들께 이제 먼저 넘겼죠. 그래서 넘기면은 그 음악과 해설과 주제를 듣고 무용수분들은 안무를 꾸며주시고 조향사는 그 향을 조향을 해서 그거를 또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뭐 향초나 향수 같은 거는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식약청과 어딘지 거기서 향수 인증 받는 것까지 다 하셔가지고 안전성까지 그렇죠. 네. 그게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쵸. 대단하네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방금 조금 시간은 걸리긴 했죠. 네. 지금 보니까 7월 9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 맞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 7시면 한 번만 공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매주 이렇게 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아, 7월 9일 저녁 7시에 이번 연도는 한 번으로. 이 좋은 걸. 그래요. 계획하고 있고요. 네. 네. 소공연장,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티켓은 없고, 네네. 선착순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아, 네. 무료예요? 네, 무료 공연입니다. 아니, 그 관람석이 총 몇 분까지 이렇게 입장을 할 수가 있나요? 거기가 257석인가 되는데. 아, 그러면은, 네, 넉넉한. 네. 네. 근데 처음에, 사실 이런 걸 기획한다는 게 아무리 지원을 받아도, 사실 시간이라든가 또 들어가는 게 비용이 만만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신 거예요? 아무래도 함께 힘써주고 서로 희생해주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정말 그냥 좋은 아이디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취지의 공연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제작해보고 싶은 욕심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 공연 올리게 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혹시나 뭐 어려웠던 점 이런 거는 없었어요? 어려웠던 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악 쪽에서 리더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무대 조명이나 이런 시각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예술에 대한 감각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완전히 다 설계하시거든요. 이 춤의 동선이라든지 조명이 어떻게 따라와야 되고 그런 거를 앞에서 제가 이런 것도 이제 조명 감독, 무대 감독 이런 걸로 따로 이제 파트가 부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안무가로 참여하시면서 그런 것도 다 소화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 도와주면서 맞습니다. 협심하면서 하셨군요. 자, 제이쿤 엔터테인먼트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앞으로 개인적 소망? 네, 먼저는 이 잊고 살았던 것들 세 가지 음악으로 만나다라는 공연을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보고 싶어요. 네네. 지금 뭐 250석 소공연장에서는 또 지금 출발을 하지만 조금 더 큰 무대에서 더 다양한 연주자들과 무용수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별도로 뭐 온라인에서 선보일 수 있는 무대 등 다양한 시도 그런 거를 예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그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십사 말씀 좀 해주세요. 많이 오세요. 네, 그 공연이 그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급하게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시간 한번 보시고. 흥미가 생기신다면 한번 같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저녁 7시. 그렇습니다. 7월 9일 저녁 7시입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이번 주 일요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번 공연 보시면서 나의 감과 감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경 리포터 그리고 오늘 보은의 정착한 농촌 청년들의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비가 잦은 장마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피부 노화의 주범은 이제 자외선이죠.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히 발라야 네. 됩니다. 여름에는 자외선이 그저 많다, 네. 강하다 생각을 하셔서요. 뭐 비가 오는 날에도 바를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충분하게 발라주시고 사실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발라주시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요. 네. 잘 바르시고 햇빛 차단도 잘 하시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면 더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